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좀 약진이 좀 활발해져야 코스피 상황이 좀 나아질 텐데요. 뭐 삼성전자만 봐도 그래도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좀 양호해지는 상황인데도 좀 주가 상황은 좀 답보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맞아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탄력이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네.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방을 좀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결코 끝나도 끝나지 않을 그러한 테마일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업종이 이게 지금 뭐 좀 쉽지가 않아요. 뭐 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이게 전반적인 화랑에 대한 얘기, 슈퍼사이클 얘기 네. 나왔다가 올 또 여름서부터 서서히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 얘기도 맞아요. 좀 나왔습니다만 네. 다시 또 화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도 헷갈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중시점 잡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네. 어찌됐든 흐름을 맞춰야 되겠죠.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개인들이 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다시 한번 강력한 테마로 부각을 하면서 지수가 3000선을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증시에서만 해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데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반도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만큼 많이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때문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대장주들은 조금 뭐 우리 투자자들 기대치 못 미치고 있고 하지만 또 반도체 소재나 부품단에서는 그래도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형주 위주로 뭐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현재 7만 원에 이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껌을 붙여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처럼 딱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적절하네요. 7만 원을 네.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L자형 모양에 있어서의 조금 기대를 좀 받는 거죠. 만약에 네. 여기서 7만 원이 깨지면 안타깝지만 공매도가 대거 달라붙을 가능성도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까지 달라붙게 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지수는 예견하기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현재 지금 10% 정도 올라왔죠. 네. 바닥권에서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한 10% 정도 올라온 모습들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탄력이 더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오늘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DB하이텍이 또 최근에 흐름 좋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매출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반도체 어떻게 보면 이 3사가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담당하고 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20%가 올랐습니다. 네. 20% 오른 상태에서 다시 10%가 오른 6만 7천 원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직전 고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3차 중에는 수익률이 가장 좋고 앞으로 성장성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해서 그 전에는 좀 한 수 아래로 보는 면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 종류도 다양해지고 쓰임새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지금 삼성도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쪽들에 대해서 리스크 회피라고 그럴까요?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DB하이텍의 또 다른 강점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 대장주들 이 세 개 기업들 중에 가장 선호하신 종목 어떻습니까? DB하이텍인가요? 하이닉스인가요? 저는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이닉스.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제가 하이닉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도 주 SK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SK그룹과 그룹사 재편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현재 지금 주 SK가 있고요. 그 밑에 자회사로서 SK텔레콤이 있고 그 손자회사로서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회사 같은 경우는 M&A를 할 때 100% 지분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무슨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도 지분을 100% 인수를 해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현재 지금 SK텔레콤을 쳐보시면 거래 정지네? 이렇게 쳐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인적 분할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11월 29일 날 다시 재상장합니다. 두 개 통신회사와 비통신회사로 되면 주 SK 밑에 SK 텔레콤 하이닉스 이런 구조에서 주 SK 밑에
SK하이닉스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자회사가 돼버리거든요. 네. 자회사가 돼버리면 M&A에 있어서 5% 지분이든 20% 지분이든 지분 인수가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우리가 지금 지분 인수에 대한 것들을 M&A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하이닉스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하고 조금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네. 따라서 저는 이번 달 이후에 다음 달부터는 하이닉스 그리고 SK그룹의 본격적인 재편과 맞물리면서 하이닉스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지금 1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뭐 12만 원 직전 고점인 12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YG경제연구소 차잉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